오늘 시사와이드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일어난 성범죄와 성범죄자의 정보관리 소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홍의 캐스터 박찬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홍의 캐스터가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여교사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직위 해제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6월 출장을 갔다가 교장에게 원하지 않은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해당 교장이 직위 해제가 돼서 교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이 됐는데 교육당국이 이에 대해 함구해 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에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남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여학생이 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상가 화장실로 데려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네, 뭐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성범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로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수치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범죄 발생 건수는 36만 7천여 건으로 1분기 대비 13.9%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5,500여 건 발생해 12%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성범죄 중에서 강제추행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요? 네, 성범죄 중 강제추행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그냥 넘어갔던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요즘은 이를 개인의 성적 자유 침해로 받아들이고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강제추행에 대한 신고나 고소로 많이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강제추행에 대한 폭넓은 해석입니다. 법 규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법원은 이런 강제추행을 해석함에 있어 폭행을 한 다음에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폭행이 선행되지 않는 기습적인 추행의 경우에도 이를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봐서 강제추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강제추행에 대한 폭넓은 해석은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영향을 줘서 강제추행에 대한 높은 비율의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뭐 성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성범죄자 공개 대상자의 신상정보가 변경이 되면 경찰은 즉시 이를 법무부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최소 15일에서 최대 70일까지 이 변경된 사실을 늦게 알려서 성범죄자 알림의 정보가 제대로 변경되지 않은 게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미성년자 11명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여성가족부는 출소일을 기점으로 김근식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 성범죄자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위에 공개됩니다. 성범죄자 알림위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개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인데요. 2001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다가 2014년부터는 이렇게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위에 들어가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을 받은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와 사진을 비롯해 죄명과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알림위 신상정보 관리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성범죄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주소 변경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는 원인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 원인 파악을 하고 싶다면 지역의 경찰서로 연락을 하셔서 답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그 결과를 법무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산되는 정보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지연됐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로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원인 파악도 할 수가 없거든요.
성폭력 처벌법 등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지체 없이 법무부에 보내고 3개월마다 대상자를 직접 대면해서 제출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늦어진 겁니다. 광주 전남 일선경찰서 5곳에서도 공개 대상자의 바뀐 신상정보 8건을 법무부에 뒤늦게 통보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접수된 주소 변경 정보를 무려 70일간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고 광산경찰서도 주소 변경 정보를 두 차례나 늦게 송부했습니다. 전남 곡성, 목포, 고흥경찰서도 짧게는 15일, 길게는 48일까지 송부를 지체했습니다. 주로 변경된 주소 정보가 누락된 건데 시민들은 집 주위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업무가 이제 받아가지고 등기로 바로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잘못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진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교육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찰청에도 정보 변경 지체 사유를 직접 물었는데요.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이라며 앞으로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분들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덜 간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예방을 하려고 그 어플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700건, 1500건 막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게 그 어플 보면서 조금이라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많이 불안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동선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뭐 전자발찌 끊어가지고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모두가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중요성을 느끼면 규제적인 것도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다 안전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악한 범죄자들이 혹시 내 주위에 있진 않을까 웹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해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정확한 정보 공개와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단순 실수다 원인은 모르겠다라는 말들이 좀 무책임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개 대상자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자다라는 것은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성범죄자 알림위는 어떤 기준으로 이 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나요? 네, 우선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성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이름과 주소 등의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법원이 성범죄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를 하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 명령으로 인한 성범죄자의 불리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명령 여부와 공개 기간 등을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공개 대상자로 판결이 확정이 되면 제출한 신상 정보가 경찰서와 법무부를 거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이 성범죄자 알림위에 공개가 되는 그런 순서입니다. 네, 이 성범죄자 알림위가 전과자의 재범을 막는 심리적인 억지력도 있고 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위험 대비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좀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좀 소홀히 운영되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캐스터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자 알림위의 바탕이 되는 신상 정보는 경찰, 법무부,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거쳐 수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 업무 착오나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상 정보가 수집되는 경찰, 법무부, 여성가족부의 이런 3단계 과정이 단축되거나 일원화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뭐 정보 공개 이외에 뭐 성범죄를 예방하거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현재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취업 제한 등 다양한 현행법상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보완할 점도 분명 있겠지만 현행법상 제도는 제 견해로는 대체적으로 잘 갖춰진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시행 중에 있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인력 증원, 예산 증액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범죄가 갈수록 그 유형과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정부 각처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시민들의 불안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되는 성범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